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9월 2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알려드릴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한국경제TV에 9월 30일부로 전문가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신규 런칭 이벤트로 오전 라이브 방송 문자 와우밴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핵심 노하우 강의, 그리고 주가 반등 계산기, 적정 주가 계산기까지 이렇게 세트로 해서 지금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1599-07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제가 등록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지금 비인가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등록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등록이 되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강연회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 함께 배우고 가시고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0.1%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가 0.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97원 82전을 기록을 하면서 워낙 약세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자, 코스피가 1.19% 그리고 코스닥이 0.24% 빠졌는데, 자, 코스피가 빠진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코스피가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2050포인트까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멍이 났던 이 공을 하나 일단 메꿨고요. 그 밑에도 공이 많아야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이 공을 또 더 메꿀지 말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자리에서도 1차적인 지지는 조금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50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리까지는 계속적인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20포인트 정도 이런 포인트 정도만 뭐랄까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유튜브 녹화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다음 주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오면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하락 자체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도 조정이 안 나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절대 나쁘게 보지 말자. 지금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장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미국 증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미국 증시, 다우 증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닫혀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더라도, 자, 하단에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요 자리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금리 인하 이후에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는 어느 정도 변동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건전한 조정 안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자체가 여전히 닫혀져 있고 지금 저가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밝고 위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되면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방향성은 없지만 여전히 10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꾸준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지금 무조건 일단은 넘어간다. 뭐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증시가 살아난다는 것은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글로벌 증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대감까지도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 없지만 10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나타나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9월 30일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시장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10월 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10월, 11월, 12월이 우리나라는 이제 4분기에 접어드는 구간입니다. 항상 이제 수출 지표가 4분기에 가장 긍정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연말 랠리라는 표현까지 쓰고 1월 상승 랠리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10월, 11월, 12월 바로 4분기에 대한 얘기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 2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번. 외국인 연기금 매도 코스피는 누가 지키나 라고 했는데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순 매도를 했고 거기에 투신과 보험도 매도를 하면서 자산운용사 금액도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개인만이 매수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외국인도 매도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였지만 연기금도 오늘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큰 매수세를 보여왔던 것이 외국인이었고 그럼 이 외국인의 그 연기금이었고 연기금이 지금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간에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렸기 때문에 뭐 오늘에 대한 연기금의 매도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물량적인 부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 포인트 자체는 조금 비실비실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을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공을 메꿨어요. 요 구간 자체를 여기 요봉과 지금 여기 단봉 형태로 이제 메꾸는 모습이었고 어제 이걸 이제 605포인트 610포인트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까지도 조금 열어놓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주도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테마주도 없고 그냥 정말 소형주 위주의 단발적인 상승만 나타났던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주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지 않나라고 보고 일단 다음 주에는 지수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은 조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약후강 그렇게 10월달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실 텐데요. 화장품주 국경절 연휴 광군제 효과 기대감 강세. 지금 화장품주에 대해서 국경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오늘 이제 좀 나왔죠. 오늘.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화장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국경절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 추석은 결국에는 얘네들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추석, 중국의 추석이 보시면 13, 14, 15예요. 그죠? 하지만 뒤에 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7일까지 엄청 길어요. 예. 그리고 11월 11일에는 뭐예요? 광군제죠, 광군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소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화장품주에 대한 반등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토니 모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조금씩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오늘 뭐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주가 반등 계산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가가 14,250원, 저가 이제 7,790원이면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7,790원이잖아요. 자, 그 뭐 여기 1,300원 요 자리 자체에서 지금 막혀 있는 자. 딱 맞죠? 여기 요렇게 지금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제 그 위의 자리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자리가 뚫기가 힘들고 그 위가 이제 11,800원, 11,700원 요 자리입니다. 그죠? 오히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상단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자 아모레퍼시픽은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겠죠. 고가가 이제 249,500원인데요. 밑에가 118,000원입니다. 그러면 저가가 168,000원, 169,000원 요 자리거든요. 네. 요런 자리까지는 뭐 앞에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놓은 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반등폭이 좀 더 지금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145,000원이면 가격이 꽤 나오거든요. 자, 145,000원이고 145,000원이고 지금 위에가 168,000원 아마 15% 정도 지금 폭이 대략 나오죠. 15% 정도 그리고 지금 오늘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이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이렉트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폭은 꽤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밑에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응축시켜 가지고 거래량이 응축돼줘야지만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뭐 화장품 한국 화장품 봐야 돼요. 한국 화장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이런 것들. 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13,350원부터 봐야 되죠. 9,100원이죠. 자, 결국 뭐 여기 요 찍고 반등을 이렇게 보이고 그죠? 거래량이 나왔고 이미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조금 만들어가는 단계로 봐야 돼요. 그냥 돌파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돌파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폭은 상당히 작아야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코리아 하나 더 볼까요? 코리아나 여기 앞에가 이게 성립이 되나? 모르겠네. 그 뒤에만 보면 5,420원 많이 빠졌다 그죠? 3,630원 아, 요 자리 자체를 이미 돌파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는 돌파가 이루어졌고 요 뒤에 대한 파동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4,300원 네, 요 자리인데요. 저는 요거보다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 추이가 좀 더 나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지금 네. 아, 코스메카 코리아도 시세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추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러프하게 지금 움직여 왔거든요. 이런 거는 항상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바닥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4번이 쉬어가는 대형주인데 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삼성 SDI 뭐 삼성그룹도 다 빠졌어요. 삼성생명도 빠졌고요.
삼성 SDS,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중공업도 빠졌고요. 오늘 종목군들이 대형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신한지주 포스코도 빠졌고요. 오늘 대부분 다 흘러내리는. 오늘 연기금이 매도를 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 좀 지수적인 부분에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대로 시장이. 시장 자체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한국 경제만 틀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공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항상 지금 보면 시장 자체를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전혀 불안할 건 없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유 없는 불안감이거든요. 이유 없는 불안감입니다. 항상 뭔가 이제 빠진다면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유를 갖다 붙이기 힘든 게 지금 빠지고 그냥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다시 한번 더 시장이 발돋움할 수 있는 잠깐 쉬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신라젠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 뭐 신라젠 이런 것들도 이게 조금 그렇죠. 지금 보면 딱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이제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렇게 빠져버리는 이렇게 원형 천장 형태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삼각수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신라젠에 대한 주가가 너무 아쉬워요. 이게 기술적 반등도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발표되지 않는 악재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제 8,500원대 하단에 이제 8,500원 정도 보이는데요. 8,500원이 뭐 힘없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면 그때는 발표되지 않는 악재가 있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제약바이오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런 저도 좀 무겁습니다. 자, 5번 돼지열병 변동폭 확대 테마 순환매라고 전하는데 자 오늘 지금 테마 중에서 두 가지가 제일 강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테마가 이제 사료주가 있고요. 사료주 그리고 이제 닭고기 그리고 일단 물고기 수산이죠. 그리고 지금 백신 그리고 돼지고기 관련주인데 이렇게 뭐랄까요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한다면 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돼지고기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절적인 부분을 조금 탈 수 있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돼지고기 그 가격대를 제가 좀 보여드렸었죠. 전에 몇 번 항상 8월달까지 이제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연초부터 시작해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이거는 전통적인 계절적인 움직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캠핑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수요가 급감을 해요. 근데 지금 돼지열병이 된다고 해서 인체 무해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심리는 조금 위축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사료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사료에 대한 원재료가 이제 옥수수하고 대두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워낙 약세 기조거든요. 워낙 강세 기조일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사료주입니다. 워낙 약세 기조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옥수수 대두 가격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자 대두 가격부터 볼게요.
대도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5월달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마찬가지로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자, 9월달에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340달러짜리가 지금 370달러까지 약 30달러가 올랐어요. 요거를 감안한다면 결국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워낙 약세기조가 나타난다면 사료주가 꾸준한 상승보다는 단발적인 상승이 그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돼지열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끝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수산, 닭고기, 그리고 지금 보면 백신주 이렇게 되는데 수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방류를 해버린다면 우리가 그 수산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까지 흘러나는데 1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안전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위험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백신이라든지 닭고기 관련주가 좀 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백신 관련주는 사실 원천적인 뭐랄까 이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절적인 부분에서 백신 관련주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닭고기 관련주는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기 테마 중에서 백신과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를 좀 더 저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돼지열병이. 근데 지금은 오늘도 보시면 확진이 되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조금 쉬어가고 싶은데 계속적인 좋은 이슈가 나오니까 이거를 뭐 개인들에 의해서 지금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일정 부분 고가에 좀 차익 매물하고 밑에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순환 테마, 그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안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경협주 잠깐 반짝거렸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시장입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또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지금은 뭐 쉬어가는 시장에서 너무 막 어떻게 이렇게 또 쉬어가냐 뭐 이렇게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도 있다. 뭐 이렇게 그냥 겸허하게 그냥 의연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막 이러면 자기 몸이 힘들어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내일 일장 관심주, 월요일 일장 관심주인데 일단 동호 팜토 테이블이 주가 추이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았고요. 닭고기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이 원래는 뭐 마니커나 하림에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모습도 저는 좀 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하림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하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동호 팜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여기 뒤에는 이제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물량이 나왔다가 꺼졌다라고 보기 좀 힘들고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네, 대정화금 INC 야 대정화금 진짜 안 가네요. 네, 계속 그 자리인데요. 그렇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 요번에 좀 뽑아낼 것 같은데 요거 원료 진단 시약이죠. 유한양행에 관련 있는 기업인데 요번에는 조금 주가 변할 것 같은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뭐 차량용 고사양화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납품이 들어갔고 요거는 지금 앞으로의 실적적인 추이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보자라는 말씀. 요거는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강조를. 이런 것들은 별표 4개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텔레칩스가 사실 앞에서도 한번 좋은 상승을 보였죠. 좋은 상승을 보여가지고
한번 크게 먹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또다시 기회가 좀 오지 않나 보고 INC 이 저가 같거든요. 저가를 지금 찍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여기 5G 사물인터넷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적인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신규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이런 거 받아가시고 함께 이런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저희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노하우 강의도 함께 해드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이제 또 금방 9월달이 갔습니다. 9월달은 추석 때문에 금방 갔던 것 같은데요. 월말 정리 잘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날 또 기분 좋게 즐겁게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